내가 진짜 정신이 없긴 한가 보다. 나 방금 나 여기서 안 끓이고 면만 익혀 오려고 저기가 물이 더 빨리 끓어가지고 저기서 하고 있거든? 근데 나 바보같이 봉지를 찢어서 그냥 바로 부어버린 거야. 그래서 안에 있는 스프 두 개가 같이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스프를 꺼내려고 손을 넣어서 꺼냈는데 손가락이 빨개져서 깜짝 놀랐다. 이렇게 해서 면 넣어서 비벼먹으면 되지 않을까? 불 좀 줄이고 면 다 끓고 있거든요. 안 먹었는데. 하지 마 얘들아. 하지 마. 이렇게 하면 라면도 못 끓이네라고 소문나는 거 아니야? 아이 시청자 아이님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. 방에서 끓이려고 하니까 그런 거네. 색깔 진짜 빨갛다. 약간 소스 타가지고 불맛이 나게 했나봐. 색깔 너무 빨간데 근데? 야 너무 무섭다. 아 건더기 스프. 이거 어떻게 끓인? 아 나 설마술도 안 봤네. 아니야 불 끄고 후첨. 물 8스푼? 이거는 그냥 위에다 뿌려 먹는 거래. 면수 없는데 어떡해. 뭐했어. 아니 다 똑같지 뭐. 불닭볶음면 끓이는 게 다 똑같지 뭐. 내가 설명서가 다를 줄 알았나? 틈새라면서 잘못했네. 끓이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다니. 뭐지? 식어서? 긴장된다. 사람들이 맵다고 겁져서 원래 안 무서웠는데 긴장된다. 손이 떨린다뇨. 저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.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. 안 돼. 이건 너 못 먹는 거야. 매운 거야. 면이 안 익었어. 꼬들꼬들한 정도가 아닌가? 면이 공격적이야. 아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피똥 싼다. 하나도 안 맵네. 아츠타님 별풍선 11개 감사합니다. 후회옴. 엄청 매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맵네. 맛있다. 맵지 릴. 언니는 맵질이 아니야. 언니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 아니야. 근데 면이 약간 납작하다고 해야 되나? 면이 되게 맛있다. 덜 익었는데도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건데? 이게 다 익은 건가? 잠깐 편집하고 갈게요. 진짜 근데 하나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. 이거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두 개 끓여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맛있는데 왜 입에 넣기 무섭지? 아 왜 이마에서 눈물이 난 거지? 맵다. 무당이랑 틈새 중에 뭐가 맵냐고? 이게 조금 더 매운가? 난 원래 불닭볶음면 잘 못 먹거든. 나 틈새 라면은 그냥 먹거든. 근데 이건 진짜 맵다. 불닭보다 조금 더 매운 것 같아요. 근데 나 매운 걸 좋아해. 벌칙 아닌데요?
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요? 틈새 국물라면이랑 비교하면은 틈새라면 좋아하는데 아예 다른 맛이야. 그거 생각하고 먹으면 안 돼. 왜 핑크색이지? 국밥맨. 내가 봤을 때 여기 설명서대로 국물이 8스푼이 들어갔으면은 이것보단 좀 덜 매웠을 것 같아. 너무 매워. 너무 매워. 나 입술 왜 그 홍두깨 됐냐? 웃기신. 잘 먹었습니다. 광고 아님?